수만 번의 가위질을 통해 얻게 된 놀라운 능력. 대개 손질에 있어 그녀의 속도를 따라갈 사람은 없는 듯 보입니다. 순식간에 게딱지를 분리하고 먹기 좋게 다리를 손질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였죠. 방송 후 그녀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진짜 오랜만이에요. 내가 주문 받고 있으면 다리를 한번 잘라주시면 안 되냐고. 그래서 주문 받다가 걔도 자른 적도 있어요. 알아보는 손님들 덕에 요즘 더욱 신나게 일하고 있다는 달인. 짧은 찰나의 순간 거침없이 움직이는 손놀림을 보니 그 실력 여전하신 것 같은데요. 그야말로 정강석화와 같은 가위질. 게다가 정확함까지 자랑합니다.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못다 이룬 꿈이 있으시다고요?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뭔데요? 안대를 끼고 한번 개를 한번 잘라보고 싶었어요. 다른 달인들은 다 안대 쓰고 하던데 왜 저는 안 했어요, 그날?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준비해봤어요. 저 연습 많이 했습니다. 생활의 달인 시그니처 코너 안대 미션을 꼭 해보고 싶었다는 달인, 소원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? 건강하십니다. 오늘을 위해 직접 안대까지 사서 수없이 연습을 거듭했다는 노력파 달인. 과연 눈을 가리고도 깔끔히 대게 손질을 마칠 수 있을까요? 속도는 살짝 느려졌지만 실수 없이 해내는 모습에서 그녀의 감이 빛을 발하는데요. 흐름을 타자 손놀림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완벽하게 성공. 달인 고생하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